쿠키 팻 뽑기가 사라졌다고요? 어떤 쿠키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골드잼은 또 뭔가요? 뭐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복귀 가이드. 복귀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쿠키 팻 뽑기는 어디 갔지? 인 것 같아요. 지금은 뽑기 대신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원하는 쿠키와 팻을 바로 최초 획득하고 성장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쿠키 최초 획득을 무료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쿠키 도전을 플레이하면 도전 별사탕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 별사탕을 모아서 쿠키와 팻을 순차적으로 최초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법은 알았고 수많은 쿠키 중 어떤 쿠키를 먼저 키워야 할지도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1등의 픽을 준비했습니다. 1등의 픽에서는 고득점 유저가 사용한 쿠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쿠키를 먼저 키우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트로피 경기, 챔피언스 리그, 때 탈출 순서로 1등의 픽을 성장시키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모드의 픽부터 성장시키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성장시킬 쿠키까지 고르셨다면 크리스탈 또는 쿠키 물약을 사용해서 최고 레벨까지 성장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쿠키 물약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물약을 먼저 사용하고 이어서 크리스탈을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크리스탈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으니까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쿠키들을 성장시켜 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골드 상자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골드 상자를 훨씬 쉽게 열 수 있는데요. 골드 티켓을 트로피 경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 모드에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4번, 400크리스탈로 4번 더, 마지막으로 하트를 모아서 1번, 하루에 총 9번이나 열 수 있으니 골드 상자를 잊지 말아주세요. 쿠키가 충분히 성장했다면 쿠키의 도전을 꼭 플레이해보세요. 최고 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면 많은 보상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출시 이벤트가 진행 중인 쿠키는 엄청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맵에서 달리고 있을 땐 곰뚜껑 인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인형은 주어진 미션을 달성해야 열어볼 수 있지만 크리스탈, 레전더리 쿠키의 마법사탕 재료와 같이 성장에 꼭 필요한 아이템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보상을 얻기 위해 어떤 게임 모드부터 플레이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임 모드 중 뭐든지 일단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드에서 골드잼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하는 몇 가지 모드만 달려도 크리스탈, 무지개 큐브 등으로 교환이 가능한 골드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환소 아이템 중 할인 품목은 가성비가 매우 좋아요. 기간 내에 꼭 교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전드 잼은 레전더리 쿠키 물약과 교환할 수 있으니 레전더리 쿠키를 키우고 싶다면 다양한 도전을 통해 레전드 잼까지 노려보세요. 신규, 복귀 유저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전용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쿠키들을 최고 레벨까지 성장시켜주는 쿠키 팻 맥스업 이벤트, 크리스탈과 코인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버닝 이벤트, 레전더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추석부 등이 있으니 이벤트 버튼을 눌러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복귀 유저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팁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은 그저 참고하기 위한 용도일 뿐 여러분들이 즐기는 방식 하나하나가 전부 정답입니다. 많은 유저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겁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게임 디자이너 종아였습니다.